선생님이 시켜 주셔야죠. 그렇죠. 여기서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감자탕. 감자탕. 감자탕하고 이집 낙지 아니면 안 먹어요. 낙지. 이집 낙지는 하늘에서 떨어졌나? 갯벌에서 나왔죠. 기다리고 있어요. 머리 깎으려고. 지난 30년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들렀다는 강부자 선생은 입소문을 많이도 냈답니다. 작은 평수의 기찻간 같은 가게였다고 하시거든요. 그때는 뭐 손님이 뜨문뜨문 있었는데 강부자 선생님이 인연이 돼가지고 엄청 많이 도와주셨죠, 선생님. 솜씨를 알아본 강부자 씨의 안목이 통한 게지요. 아 근데 왜 반찬을 이렇게 많이 줘? 조금 전에 만둣집하고는 영 다르네. 그 집하고는 다르죠. 반찬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하나 시골 밥상 같은 정겨움이 묻어나는 게 구성이 참 소박하면서도 옹골찹니다. 이 집은 이런 게 이렇게 봄동으로 담은 김치. 아유. 그리고 이 집은 이 깻잎이요. 장조림을 담은 간장으로 담는 깻잎이에요. 깻잎. 많이 멋을 내지 않고 온갖 밑반찬들이 그렇게 맛있죠. 아유, 뭐 아주 강 선생님이 극찬을 하시는데. 그냥 이 집 사람들 아니 이거 아유 이뻐라. 얼마나 이뻐요 이 봄동 김치. 봄동 아니죠. 짜요? 아니 어떤 맛이길래? 짜도 이렇게 맛있는데 어떻게 안 먹어요? 저만 먹을 거예요. 그래, 아니 그래도 먹을 거예요. 이게 너무 좋아하는 건데 저. 이리 곰삭은 김치를 제대로 만나기가 참 어려운데 정말 좋습니다. 약간 이거 담근 지 얼마나 됐어요? 작년 겨울에. 약간 군대가 약간 섞여 있는 게 그게 매력이다. 근데 음식은 약간 좀 그래야 되지 않아요? 군대도 아주 중요한 맛의 나 일부분이라고 봅니다. 우리도 사실 군대 나는 사람들이거든요.